보내주면 벌들이 놀라 채집기에 봉독을 쏜다는데요. 그러면 이게 봉독하고 봉침은 다른 건가요? 다르죠. 다릅니다. 벌의 침을 뽑으면 보이는 이 동그란 액, 이것이 바로 봉독입니다. 보이시죠? 그런데 봉독을 쏘면 벌이 죽는 게 아닌가 몰라요? 죽으면 안 되는데요? 유리판에다가 그 침을 대고 쏘기 때문에 내장이 빠지지 않고 독만 나오게 돼요. 그러니까 벌은 죽지 않지. 이건 몰랐네요. 와, 벌을 살리고 독만 뽑아낸다. 이게 과학이네요. 고대인들도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봉독을 사용해왔다는데요. 이게 피부 속 콜라겐을 채워주기 때문이래요. 보인다. 보여. 네. 보인다. 보여. 봉독이 이렇게 생겼구나. 벌통 하나에 얻는 봉독이 1g 정도래요. 1g이면 정말 적은 거 아니에요? 네, 많이 좀 적죠. 도대체 이 가루가 얼마길래 소독에 보탬이 된다는 거죠? 얼마인가요? 들으세요. 벌통을 갖다가 한 100통에서 150통 사이를 채취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람수로 따지면 한 10g 정도 나오게 돼요. 그러면 10g이면은 1g당 이제 8만 원씩 그 수매를 해 가시는데 그러면 금액으로 이제 80만 원이 되죠. 그러면 뭐 석 달 동안에 한 50일 한다고 했을 때는 거의 한 뭐 꼴하고 비등한 뭐 수준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. 그럼 1년으로 따지면 그렇죠. 1년에 4천만 원. 봉독 이게 꿀만큼 달달하네요. 어머나 좋으시겠다. 봉독, 누에, 컬러감자 등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화장품이 출시되고 있는데요. 앞으로 이런 농산물을 이용한 산업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입니다. 네. 또박또박 얘기해 주셨죠? 네. 자, 이 봉독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안 볼 수 없잖아요. 화장품 회사로 가보겠습니다. 종이무검의 허준 선생님도 인정한 봉독 어디에 그렇게 좋단 말입니까? 듣고 계십니까? 일러주십시오. 봉독 화장품의 가장 큰 그 효과는 피부 트러블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청소년기나 아니면 이렇게 트러블 있으신 분들이 저희 봉독 화장품을 사용함으로써 네, 그 트러블 완화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. 여드름의 효능을 인정받아 특허까지 받았다니 양봉 농가에서도 좋은 소식입니다. 천연 화장품의 새로운 원료 봉독 요거 요거 벌이 양봉 농가에 주는 새로운 선물이네요. 예, 감사합니다. 봉독 하고 싶다. 아니, 오늘 좋은 거 배웠네요. 네, 봉독 좋은 건 알았어도 네.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지는 처음 알았네요. 네, 그렇죠. 벌 하나로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거죠. 아, 대단하죠. 아, 봉독이 양봉농가의 새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(목소리) 출연하신 분들께는 웅트리 양념초장에서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.